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업무가 현장 방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첫 직장으로 철도청 근무한 이래 예. 43년 동안 철도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터득한 거는 네. 안전은 철도 현장에 있다. 아. 그래서 현장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용산 차량기지나 역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사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현장을 주로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듣고 경영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광주도시철도 무임승차 승객 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른 데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 사실 저희가 그 31.8%로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 저희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호선이 구도심 지역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승객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도심 지역을 운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노령 인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는 다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노인 수송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연간 한 76억 정도가 이제 그 노인 무임 수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손실 부분이 한 76억 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연간 한 전체적으로 한 370억 정도를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 노인 수송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철도 운영기관들이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복지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가 아닌 전 국민의 복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한 정부가 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이제 합심해서 헌법소원을 한다든지 네.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또 26일 월요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 광주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부정승차 인원이 뭐 서울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어떤 질서의식이랄지 하는 것을 더 함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7월 초까지 그 지금 단속 기간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유형으로 본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표를 구입해야 될 성인이 어린이 표나 아니면 이제 무임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기본 운임에다가 30회 벌과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어서요. 네. 가능하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무임승차하고 부정승차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무임승차는 이제 60세 이상 노인분들께 제공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아, 65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무임 승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표는 구매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증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그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여기 오실 때마다 표를 별도로 그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그 카드를 이용하신다면 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본적인 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철도 운영기관이 흑자를 보는 기관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울의 교통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1호선에서 9호선도 연간 한 4천억에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 광주가 한 370억 정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철도가 복지 한 축으로 또 네. 교통이 한 복지 한 축으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가 수지 측면에서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이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바람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수익성 증대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좀 더 고객을 더 발굴하고요. 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새로운 이제 광고 매체랄지 또 임대 상가를 늘린다랄지 해서 이제 수익을 증대를 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쓰는 비용은 최대한 더 줄이는 걸로 해서 네. 사업 예산 하나당 담당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사업은 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또 내부적으로 이제 부품 국산화를 한다랄지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또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안전이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철도에서는 특히 서울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좀 큰 것 같은데 현재 이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20개 역에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처럼 승강장에서 많은 어떤 인명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했다고 그래서 안전을 무관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을 할 수,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직원들 양성 교육을 하고 해서 안전은 정도가 없다. 예.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도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의 안전 역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광주 지하철의 경우에는 전체 대중교통수단 중에 분담률이 차지하는 비중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3.5%밖에 지금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도시민 1호선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선을 가지고 있고요. 네. 2호선이 개통이 되면 한 17%까지 분담률이 올라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2호선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지금 2호선 건설은 저희 광주 도시철도 공사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 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건설을 그 본격화를 앞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다음에 그 1호선 건설에 참여했던 인력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2호선 건설의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참여를 해서 1호선 운영했던 노하우들이 설계부터 운영까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건설비와 운영비가 줄어들도록 저희 공사가 다양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사실 이 신도심이나 또 터미널 지나가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네. 노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2호선 순환선이 건설이 된다면은 그 각 대학과 또 북부 수원 지구에 있는 신도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분담률 3.5% 한 17%까지 분담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철도 중심의 광주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또 이용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이용 비용도 줄어들고 또 철도가 개통이 되면 주변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굉장히 활발한 광주가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네네. 네. 오랜 현장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잘 도시철도를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광주 도시철도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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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광주 도시철도 공사에 부임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광주 발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도시철도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